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짜 많은 시간을 해변에서 보냅니다. 그 통계를 낸 거 보니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한 전체 기간 중에서 40%를 휴가에 썼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그래도 그걸 철저하게 통계로 내서 보도하는 미국 언론도 대단합니다. 다 보수 쪽 언론이지만요. 자, 바이든 인정을 했습니다. 피마가 돈이 없다. 허리케인 피해자들한테 구제해줄 돈이 없다. 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느냐? 피마가 쓸 돈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우크라이나 등 지원하는, 외국 지원하는 돈. 그 다음에 피해가 났을 때, 지진, 허리케인 이런 피해가 났을 때 피해자들 구제해주는 돈인데,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허리케인 구제를 해야 될 돈까지 다 우크라이나에 줬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진짜 놀라워요. 그러니까 피마가 나와서 돈이 없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더 놀랍더라고요. 바이든이 지난 두 달 동안 16일을 해변가에서 보냈다고 합니다. Spend at the beach. 그리고요. 이게 해변만 얘기한 겁니다. 휴가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체 재임 기간 중에 8%를 해변에서 보냈다. 라는 거죠. 전체 8%. 그래서 해변가에 누워있는 사진이 유난히 많은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에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뭐냐? 이거는 정부,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미디어가 완전 정부의 마우스피스, 정부의 애완견이 됐다는 겁니다. 정부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받아 적어주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권력 감시를 하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전국을 찔렀어요. 뉴욕포스트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CNN에 나와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소셜미디어가요. We lose control.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컨트롤을 잃었다. 라고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주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아마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요. 표현의 자유 진짜 없어질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암살 시도 당했던, 첫 번째 암살 시도를 당했던 버틀러 펜실베니아에 갔죠.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강심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뉴욕포스트에는 제목을 브레이브 하트 이렇게 달았어요. 브레이브 하트. 밑에 보면 뉴욕포스트 암살 시도 당시 그 트럼프 샷, 트럼프가 총에 맞았다 있죠. 아마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이 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유세에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계속 얘기했죠. 등록하라. 등록해서 투표를 꼭 해라. 투표를 꼭 해라.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으면 이번 선거가 미국의 진짜 마지막 선거가 된다. 앞으로 선거라는 건 없다는 거죠. 여기 폴리마켓 보세요. 폴리마켓은 좌측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론조사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4년 어떻게 될 거냐.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훨씬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50.6이고요. 해리스는 여기 밑에 잘렸는데 30% 미만으로 이길 가능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파란 줄, 빨간 줄 보시면 이제는 트럼프가 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도 해리스가 이긴다는 얘기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아마 9월 20일 기점으로 메인스트림 미디어나 한국 언론에서 해리스 완전 이긴다 이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자, 이건 CNN 보도인데요. CNN에서 해리스가 국경을 방문하고 경제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게 오히려 이 캠페인의 warning sign, 경고 사인이 되고 있다. 국경을 방문했는데 역풍이 거세고요.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뭐 난 중산층에서 자랐어 이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오히려 역풍 맞았죠. CNN에서 이거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요. 1980년 대선 이후로 집권당이
졌을 때한25% 정도만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집권당이 이기려면 미국이 바른 길로 가고 있다. 이게 42% 정도는 돼야 된대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런데 지금 28%만 현재 미국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집권당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CNN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인콰이어에서요. Deep Blue Philly. 필라델피아에서조차도 워킹 클래스 유권자들이 리퍼블리칸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의 스윙 카운티에서도 트럼프가 슬라이트 엣지, 조금 이기고 있다. 사실 펜실베니아는 해리스가 엄청 이기고 있어야 되는 주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솔솔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레이건 때처럼 압승할 수 있다. 레이건 때처럼 압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펜실베니아에는요, 두 개의 카운티가 있는데, 이두개 카운티가 지난 여섯 번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거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두개 카운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여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두개 카운티가 어디냐. 에리 카운티, 그 다음에 노스 햄튼 카운티입니다. 펜실베니아 안에 있는데요. 국경, 불법 입국자, 트럼프가 훨씬 잘할 거다. 플러스 15. 물가, 트럼프 플러스 7. 이코노미, 트럼프 플러스 6. 크라임, 트럼프 플러스 6. 어볼션, 해리스 플러스 14.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당 성향의 등록 유권자, 뭐 이런 통계를 보면요. 이거는 지금 노스 햄튼 카운티인데요. 보시면, 민주당 성향의 유권자가 등록된 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 카운티, 노스햄튼 카운티 지금 상황을 보면요. 2016년 힐러리가 졌을 때 민주당 성향 줄어들고 있었죠. 근데 지금도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 나오고요. 아, 이번에 버틀러 펜실베니아에 트럼프 대통령 유세하러 갔을 때요. 뭐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죠. 제가 제일 뒤에 동영상으로 그거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에서 그 암살 시도 첫 번째 있었을 때와 같은 그런 제스처를 취했어요. 불법 입국자 얘기를 하면서 불법 입국자 통계를 낸이 차트를 다시 가리키면서 저 차트가 나를 구했다. 사실 그때도 저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이렇게 돌렸기 때문에 총알이 빗나가서 귀를 스치고 간 거죠. 안 그랬으면 진짜 생중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즉사했을 겁니다. CNN이 그거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절대 트럼프 유세 생중계는커녕 동영상도 안 보여주는 CNN이 그날따라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나는 지지 않는다.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뉴스맥스 보도 보세요. 딕 모리스가요. We are headed for landslide like Reagan. 레이건 때처럼 완전 압승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예측했어요. 레이건 때 공화당 압승했죠?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 압승했습니다. 그때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여기 가장 큰 변수는 불법 입국자들 투표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투표할 수 있는 사람 반드시 등록해서 꼭꼭 투표해야 된다는 거죠. 자, 폴리마켓. 경합주 보세요. 펜실베니아 이길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56, 해리스 44. 애리조나 트럼프 63, 해리스 37. 조지아 트럼프 63, 해리스 37. 노스캐롤라이나 트럼프 61, 해리스 39. 이길 가능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버틀러 펜실베니아 현장입니다.